자, 한번 우리 준비됐으니까 한번 도전해 볼까요? 자, 여기 접시를 세우기 위해서는 당근이 필요한데요. 꼭 당근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. 아, 가정에 쓸 수 있는 야채 중에서 좀 단단한 재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감자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칼을 사용할 때는 조심. 필요한 만큼만 잘라주고요. 반을 잘 나눠서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와 같이 반을 잘라준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같은 방향으로 포크를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준비가 됐으면 접시 위에 얹어주시는데 포크가 바깥을 향하도록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 네 방향으로 정확하게 놓아서 올려놔주시면 균형 잡기가 좀 쉬워지겠죠? 그 다음에 가운데 정도 위치되는 곳에 바늘을 닦도록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 올려서 기울은 쪽 바늘을 조금만 옮겨주시면 거의 수평 위치가 되겠습니다. 우와, 접시가 정말 넘어지지 않아요. 자, 이 원리는 우리가 바늘 밑끝이 받침점이 되고요. 무게중심이 이 받침점에 같은 곳 위치에 놓이면 잘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체 무게의 중심이 받침점보다 더 아래쪽에 있다는 것이죠. 이게 흔들리게 될 때 결국은 받침점에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결국은 받침점보다 바깥에 나가면 다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받침점보다 아래에 있는 무게중심은 더 안전하게 되고 조금씩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이와 같은 원리를 잘 응용한 것이 줄을 타는 인형 같은 걸 만들 때인데요. 이때는 줄이 위치가 받침점이 되고 인형의 모양을 보면 추가 매달려서 밑에까지 무게중심을 아래로 내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과학관에 가서 혹시 줄을 타는 자전거를 혹시 타본 적이 있습니까? 이때 자전거는 줄 위에 있지만은 더 밑에 사람보다 더 무거운 추가 밑에 있어서 무게중심은 줄 아래쪽에 있는 것이죠. 즉 자전거 타이어 아래쪽이 있기 때문에 받침점보다 훨씬 아래쪽에 무게중심이 있다 보면 결국은 흔들려도 넘어지지는 않습니다. 줄 위에 서서 갈 수 있는 자전거 한번 타보시겠습니까?
부분에 작용하는 중력에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무게중심이라고 해요. 접시를 바늘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은 받침점 바늘보다 무게중심의 위치가 더 낮기 때문이죠. 이렇게 물체를 받치고 있는 받침점이 무게중심보다 낮게 되면 물체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! 이제 여러분도 다 아셨죠? 무게중심을 이용한 재미있는 과학실험! 여러분 어떠셨어요? 신기하고 재미있는 과학무지!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! 안녕!